안녕하세요. 또 English Korean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표현 들고 왔는데요. 자, 시험을 잘못 봤거나 면접을 잘못 봤을 때 우리는 한국말로 흔히 망쳤다라고 표현하죠. 사실 이 표현 영어로도 써볼 수 있는데요. 오늘도 예시 대화만 들어보고 어떤 표현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A. I had a job interview last week and I totally blew it up. B. Oh, that sounds not good. You feel all right? I really hope you get another chance as soon as possible. 자, 방금 대화문에서 A는 저번 주에 구직 인터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I totally blew it up 이라고 표현합니다. 이 말, 인터뷰를 잘 봤다는 말일까요? 인터뷰를 잘못 봤다는 말일까요? 정답은 후자입니다. I totally blew it up. 즉, 나그 인터뷰 완전히 망쳤어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볼까요? I blew it up. I blew it up. 자, 이 표현은 사실 다른 부사 표현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. 예를 들어서 I totally blew it up 혹은 I completely blew it up 등나 완전히 망쳤어. 나 완전히 그 인터뷰 망쳤어. 라는 의미를 좀더 살려줄 수 있겠죠?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지금까지 뚱 English Korean이었습니다.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안녕.